야, 소영, 니네 두 바퀴. 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복서 이소영입니다. 이소영이고요. 97년생, 27살이고 장정구 복싱 소속으로 있습니다. 다이어트도 할 겸 제가 평소에 격투기 영상을 되게 즐겨 봐요. 그래서 운동이란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해서 체육관에 왔는데 시합까지 뛰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는 댄서고요. 워킹 댄서. 워킹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고 뭐 플레이어로서 활동도 하고 왕성한 활동과 함께 이제 교육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복싱은 저한테 제가 되게 무기력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때 저에게 엄청 큰 위안이 됐어요. 어떻게요? 뭐 몸을 움직인다는 게 춤추는 거랑 별개로 좀 뻥 뚫리는 느낌도 들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빡 돼. 네. 그리고 막 외향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저한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. 제가 느끼는 워킹의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. 자유. 네, 자유.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나. 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워킹. 아, 워킹이네. 근데 우리 복싱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 우리가 네. 이 소영 선수가 8개월 운동해가지고 네. 프로 데뷔전을 하여 그 첫 번째 프로 시합에서 실업 선수 출신에게 그 판정을 했었고 두 번째 프로 무대에서는 또 판정을 했었는데 계속 프로 선수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?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절대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조금 저는 포기가 아직은 안 돼서 힘 닿는 데까지는 좀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. 네,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한다면은 그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? 목표요? 네, 목표가. 뭐 당연히 선수라면. 뭐 벨트, 한국 챔피언, 동양 챔피언, 세계 챔피언까지 되고 싶지만 지금 저는 당장의 이 제 앞에 목표는 1승입니다. 아, 1승. 야, 멋진데. 네. 그 여자 선수로서 그 네. 맞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? 맞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인데 네. 이제는 지는 게 더 두렵습니다. 지는 게 더 두려워. 다음에 네. 꼭 이기면 되지 뭐. 네. 그래서 이겨내야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보통 체중을 몇 킬로 정도 빼고 시합을 합니까? 저는 15킬로. 15킬로? 네. 10킬로? 15킬로. 제가 평체가 많이 나가지고. 네. 10kg? 실력보다는 셀프는 체중 뺀 데는 세계 챔피언이네. 네, 저희 관장님이 인정하시죠. 네. 야, 앞으로 네. 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? 저요? 저는 강인하고 단단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 네. 남자친구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왜? 아, 이분도 이쁜데 왜 없죠? 없습니다. 그럼 뭐 남자친구가 생기면 최고는 네. 뭐를 하고 싶습니까? 남자친구 생기면요? 데이트하고 싶은데요? 데이트하고 싶은데 뭐 여행을 가고 싶다. 네, 여행 가고 싶습니다. 어디로? 해외로, 국내로? 어디든. 가고 싶다. 010-뱅뱅뱅뱅뱅뱅. 좋아, 좋아. 제이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은?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제이나인 소속 선수들 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복싱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박용훈 관장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만큼 복싱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래서 다시 성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꼭 1승까지 갑시다. 예. 화이팅!